모의고사 35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흐름과 상관 없는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주로 보기 지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체 부분에 주제가 이미 밝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기가 첫 번째 문장 바로 다음 회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이 전체 글의 주제 문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 주제 내용에 맞춰서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쭉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어줘야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Today's music business has allowed musicians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오늘날의 음악 산업계는 허락해 왔는데 목적어인 음악가들이 뭐하는 곳을 허락해 왔냐면 그들 자신의 손으로 어떤 문제나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곡이 나오기 전에 주제가 밝혀진다고 했고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문장 바로 뒤에 보기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아, 이 글 전체 본문의 주제는 첫 번째 문장이었겠구나. 첫 번째 문장은 요즘 음악계는 음악가들이 직접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전부 다 그런 주제에 맞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불러주면 되겠네요. Go now the days of musicians waiting for a cage keeper. Someone who holds power and prevent you from being let in at a label or TV show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1번 문장이 약간 놓칠 부분이죠. Gone are 이 자리가 동사 자리였고요. 다음에 the days 여기가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런 시기와 날들과 세월들은 이미 가버렸죠. 끝나버렸죠. 어떤 시기와 날들인지 5부 이하가 본격 관계로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렇게 부분에서 보게 될 상황인데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추가 설명을 해주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글의 주요 성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자리가 끼어 있어 있는 게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질문을 이해를 해도 됩니다. 주요 문장 성분을 일단 먼저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런 시기는 다 가버렸다고 했었잖아. 어떤 시기는 다 가버렸어? 음악가들이 기다리는 시기. 누구를 기다려? 게이트키퍼. 문을 지키는 사람. 수문장 같은 문제인 거죠. 어떤 문을 지키는 사람이냐면 어떤 레이블, 음반 회사라든지 아니면 TV쇼의 수문장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수문장 보는 사람들이 뭐 해주는 사람이었는지 to say 이해가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They는 musicians가 되겠네요. 음악가들이 be worthy of 다음의 명사 be worthy of 플러스 명사 또는 V-I-N-G 동명사 뭐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입니다. 뭐할 가치가 있다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이 be worthy 명사 또는 V-I-N-G 동명사 형태가 있죠. 뭐할 가치가 있다 뭐할 가치가 있다 음악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주목과 집중을 활용 그런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음반 회사나 TV쇼의 수문장과 같은 사람들을 음악가들이 지금 현재 기다리는 그런 시기는 이미 끝나버렸다 가버렸다. 아까 첫 번째부터 뭐라 그랬어? 자신의 문제는 이제 그들 손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굳이 이런 게이트키퍼가 없어도 충분히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 내용이니까 1번은 일단 흐름상 크게 벗어나는 문장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내버려두었던 게이트키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발음이 이렇게 세니게 힘들다.
중요한 부분인 거 기억해 주세요. A가 B 하는 것을 맞다, 방해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때 방해하다. prevent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동사 부분은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똑같은 거요. keep A from B.
노출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허락이나 외부의 도움이 없이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적으로 팬들과 직접 음악을 소통하면서 부르고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 아까 설명했던 1번 주제 문장과 모두 다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 음악 카드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명예를 표시하고 있는 문장 3번은 선언하는 문장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아까 했던 힌트 잘 이용해 주세요. 흐름과 벗어나는 문제의 경우는 주로 보기가 나오기 전에 전체 글의 주제가 밝혀지게 된다는 거 구절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유형은 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번 문제, 37번 문제까지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글의 흐름 문제가 36번과 37번 문제죠. 이런 순서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주로 어떤 것들을 힌트로 삼을 수 있게 되냐면 연결 부사 표현들을 힌트를 삼아 가지고 추측을 하면서 순서를 정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주어진 문장을 잘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ABC를 쭉 본 다음에 힌트를 삼을 수 있는 연결 부사를 묶어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추론을 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한번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거의 모든 주요 스포츠 활동들은 공을 이용하면서 진행되어집니다. 아, 뭔가 스포츠 활동과 공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구나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쭉 보세요. 연결부사가 뭐가 나와있어? C에 similarly 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었더라? similarly 하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along with stiffness 어떤 뻣뻣함, 경직성과는 별도로 두고 경직성 말고도 뻣뻣함 말고도 마찬가지로 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이미 앞서서 stiffness에 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stiffness에 관한 거 말고 다른 내용을 설명할게 라는 소리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 연결을만 가지고 추측해 보신 상황은 뭐야, 얘들아? 첫 번째 문장 바로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티프니스 말고 라고 쓰면은 바로 우리 C가 이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도 있지. 그럼 거기에서 가장 처음에 C로 이어지는 건 탈락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C가 처음인 보기는 자동 탈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추측할 수 있죠. 아, 스티프니스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같은 대등한 구성의 무게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정보가 추가로 주어지는 소리니까 그러면 스티프니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스티프니스에 관한 설명, 공이 가지고 있는 스티프니스에 관한 설명이 일단 C 문장 전에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C 문장이 이어지어야 하는 소리니까 C는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자리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A와 B를 봐주세요. 봤더니 둘 다 똑같이 state. 똑같이 stateness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A, B를 봤더니 A certain stateness라고 하는 부정관사어가 보이고 있네. 일반적으로 부정관사어는 처음 언급하는 것에 붙이는 관사였으니까 아마도 처음이 B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B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The rules of a game always include rules about time or goal that is allowed. 첫 번째 문장은 모든 주요 스포츠 활동은 공과 같이 공을 가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게임의 규칙에는 허락되거나 허용되어지는 공의 유형에 대한 규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환하고 있다.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규칙은 활동은 공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당연히 게임의 규칙에는 당연히 사용되어지는 공의 유형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규칙들은 공이 가지고 있는 크기나 공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의 크기, 무게 말고 또 그 공은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특정한 스티프니스, 뻣뻣함, 어떤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이어서 공이 가진 그런 스티프니스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A의 설명 표준입니다. A ball might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아까 설명했던 size and weight는 설명이 한 번 더 나와 있죠? 그렇죠? 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 정확한 크기와 그리고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한 역시 만약 그 공이 뭔가 스틸, 강철과 같은 그런 비어있는 공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가 처리면 어떻게 쓰이더라? 굉장히 뻣뻣하게 되겠죠. 만약에 뜨거운 공이 엄청 가벼운 형태의 공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으더라? 중심부는 무거운 그런 공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공이 어때? 너무너무 부드러운 상태가 되겠지. 뻣뻣함과 부드러운 정도를 A에서 설명하면서 스티플스에 관한 설명을 끝마치는 상태가 되겠네요. 마지막 치료 왔더니 이런 스티프니스 말고도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것은 적절하고 알맞게 튕길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성격이 지금 스티프니스 말고 두 번째 특성 바운스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죠. A solid rubber ball 단단하고 뻣뻣한 겁니다. solid는 뭐라고 해야 되지? 튼튼한 강한 고무공은 아마도 너무 튕기는 성격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투로 만들어진 풀그로 만들어진 그런 단단한 공을 또 아마 전혀 튕기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게 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스티프니스 말고 공이 가진 바운스에 관한 재질 관련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순서를 맞춰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B 다음에 공의 뻣뻣함에 대한 설명 철로 만들면 너무 뻣뻣하고 고무로 만들면 너무 부드럽고 다음에 C로 가서 스프레스 말고 바운스에 관한 설명도 역시 나와있는 상태로 이렇게 순서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1번, 2번, 마지막이 3번 이렇게 되는거죠. 아무도 없는 상태 생각하고 있는 거 어색하다. 다음 30번 문장 할게요. 여기 역시 순서별 문장 봅시다. 일단 주어진 문장 먼저 정확하게 해석하고 다음을 보도록 하죠.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wouldn't write 28 plus 30 equals 32. 만약 여러분이 수학 부등식을 쓴다면 써야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도 어쩌면 이렇게 쓰진 않겠죠. 쭉 전부 다 28 더하기 14는 42다 라고 일일이 다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쓰진 않겠죠. 그렇죠?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아마도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또 빨리 읽는데도 어려울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쓰지 얘들아? 그냥 공식으로 쓰죠. 네, 공식 보이나요? 28 더하기 40, 14는 42다 라는 공식이 B에 보이고 있네. 그치? 이렇게 이게 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어떻게 써? 우리는 안 하고 이렇게 쓰겠지. 28 더하기 14는 42다 라고 하는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문장 다음에는 B가 괜찮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겠지. 됐죠? 마저 볼게요, B를. Chemistry is the same. 화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이렇고 화학도 그렇대. 화학은 어떤데? Chemistry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s all the time. 화학에서 화학자들은 늘 항상 화학 관련 공식을 늘 항상 써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공식을 위에서 숫자를
28 더하기 14는 42야. 이렇게 다 일을 적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 화학자들이 모든 그런 수학 화학 공식을 일일이 다 spell out 일일이 이런 식으로 펼쳐서 공식을 쓰게 된다면 읽는데도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수학과 같은 문제 질문했어. 그럼 일일이 다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겠죠. 그래서 화학자는 이런 문제를 수학처럼 심부를 이용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는 것처럼 흐름이 엄청 자연스럽죠. A chemical formula is to all the elements. 화학 공식은 모든 원소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원소들인지 배절이 설명해주고 있네요. 배절이 마지막 것이었구나. 네. Form each molecule.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심볼을 사용한다 라고 쓰죠?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수학에서 심볼을 사용하는 것처럼. 화학 공식은 열거하고 있죠? 모든 요소들을, 원소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원소들인지 일단 몰레큘까지 묶을게요. 어떤 원소냐면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학 공식은 사용하죠. 무엇을 사용하냐면 a small number 작은 수를 오른쪽 아랫부분에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작은 수냐면 element symbol to stand up for stand for the number of the atom step element. 그 원소의 원자의 숫자를 나타내고 상징하기 위해서 원소의 상징의 오른쪽 아래쪽에 작은 숫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화학 공식을 표시하는지 이론적으로 실 설명해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실제 적용 케이스를 소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로 가서 봤더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화학 공식은 H2O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이 H2O라고 하는 이 표시는 말해주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제 이하의 내용을 말해주게 됩니다. 물 문자 하나는 A라고 이루어져 있다. 무엇을 이루어 있다? 2 hydrogen. 수소 원자가 두 개, 그래서 H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화학 공식이 수소 원자 두 개, 산소는 한 개, 그래서 H2O라고 표시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됐어요? 그래서 순서가 B, 다음이 C, 그리고 나서 A 순서가 되겠죠. 모든 걸 다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읽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쓰기는 힘드니까 그러는 대신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학 공식을 기호로 숫자를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화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도 수학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 쭉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C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건 실제 적용 케이스를 A에서 예를 들어서 물 분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H2O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마치고 있네요. 됐나요? 그래서 지난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도를 의구수습을 했습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 그래도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도를 마치도록 할게요. 업무 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다 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물론 과정법 구문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takes 시간 to 부정사 이때 이슨 해석하지 않고요.
보시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구문이고 행위자를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로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는 표현이 be, make it, up, over 라고 하는 성태 구문이 나와 있죠.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 composed of, be, comprised. 위에 세 개는 전부 다 수동태 구문이지만 consist of는 언제나 항상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 버전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be consist of 하고 나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은 세 개만 진도를 나갔었다는 거. 이렇게 모의고사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